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한 남자 핸드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이미효과 구간의 규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효과는 이미효과, 여기에 무엇이다? 구간의 규모형을 한다는 얘기는 중교재단 변수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고려한 그런 어떤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XT인트레그를 통해서 어떤 패널에 대한 어떤 이미효과를 적용한 어떤 그런 구간의 규모형은 기본적으로 먼저 도출을 하고 여기에 무엇이다? XT2인트레그, 확장된 형태의 모델을 이렇게 도출해보겠다. 종속변수 이제 두 개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랜덤 이펙트 인터벌 리그레션, 어떤 이제 확률 효과에 대해서 어쨌든 인터벌 리그레션, 구간의 규모형을 기본적으로 이제 추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무엇이다? 어떤 이제 익스텐디드, 어떤 확장된 형태의 이제 리그레션을 수행한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방법이 좀 무엇이다? 좀 약간 그 결과 잘 나오는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좀 약간 빨간색 오류 표시가 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정치를 봤을 때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어떤 중도절단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된 형태의 모델을 도출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